안녕하세요. 술매진시바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45거래일 만에 멈춰버렸죠. 그것도 10월 마지막 날 극적으로 생긴 일입니다. 장 막판 언제나 사줬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고 끝까지 지켜봤고 했는데 마지막에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역시 순매도 기조를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큰 규모 아니었지만 외국인이 풀날 하필 기관도 월말을 맞아 물량을 많이 내놨고요. 코스피는 바로 전날 2년 석 달의 최고치를 찍었는데 하루 만에 30포인트를 내주면서 21선에 걸친 2030에 턱걸이하면서 어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11월 첫 거래일 어떤 모습일지 하필이면 뉴욕이 연준의 양쪽 하나 축소 우려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 어떤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장중에 중국의 10월 제조 PMI 정도가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총의 관심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1월 첫날 미리 보기 재밌을 것 같죠? 전일 왜 그렇게 많이 빠졌던 걸까요? 전문가들 한마디 요약 같이 한번 보시죠. 다섯 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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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외국인. 전부 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했던 날인데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소폭 사주긴 했습니다. 그 패턴은 비슷했다라고 하셨고 정영은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현물뿐만이 아니라 선물 쪽에서도 또 앞서 좀 사다가 어제 2,000개약 넘게 동반 매도가 나왔었죠. 오후장 들어 사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많아진 것도 조금 하락폭을 키웠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또 동반 순매도했었어요. 현물에서 여러 가지 수급이 참 도와주지 않았던 날 같고요. 잠깐 점프해서 마지막 줄 먼저 보면 역시 44거래 연속 순매수가 어제부로 종료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경기 민감주의 하락폭이 확대됐던 날이다 이런 분석을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장 미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 포지션 변화에 주목하자라시면서 최승찬님은 전일 국고채 금리가 1% 뛴 점에 주목을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삼성전자와 외국인들 매수를 같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전전에 150만 원 찍고 어제 좀 밀렸었는데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산타랠리 그리고 1월 효과 감안해본다면 IT 부품주 주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김영겸 주식팀장님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좋았던 가운데 3분기 실적이 양호한 스마트폰 부품주로 압축하자라는 의견 비슷하게 제시됐습니다. 안상윤 대리님은 이제 2000선 안착에 대한 신뢰 쌓기를 하는 와중에 역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때다. IT 부품 중소형주 얘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유진투자증권 안상윤 대리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순매수 행진은 일단은 멈춘 가운데 중소형주에 슬슬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의견 내셨네요. 예, 제 의견은 그 중소형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먼저 어제장 리뷰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차익 실현 수요와 그 양적 완화 수요 축소 우려에 1%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890억 순매도했고요. 45거래일 만에 그 순매도세로 보였습니다. 기관도 1,65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의 매도세 그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지수가 좀 강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양쪽 완화 축소 우려 그리고 기업 실적 혼조, 경제지표 혼조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이 그것을 반영해서 268.5로 마이너스 0.13% 빠지면서 약 2026선에 부근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뷰입니다. 전일 마침내 4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코스피는 2000선 안착에 대한 신뢰 쌓기 과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일에 그 외국인 순매도 전환을 외국인 매매 기조 변화로 단정질 수는 없지만 그 시장 내부 흐름은 이미 외국인 매수 강도 약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외국인 매수 기조화에서는 그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연출되고 외국인 매도 기조화에서는 그 중소형주들의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그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 행진이 펼쳐진 경우에는 그 대형주의 아웃퍼폼으로 인해서
그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그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외국인 매수 기조가 흔들릴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상대적 아웃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은 그 외국인 매수 기조 둔화에 무게를 두고 그동안 소외가 되었던 그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 베팅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IT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그 산타 랠리라든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그 연말 연초에 그 계절성을 가지는 종목들에 대한 선점 전략도 11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IT주들이 연말 계절성을 보이는 이유는 상저 하고의 경향성을 보이는 그 미국 경제 지표 및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연말에는 잉여도 유망 투자처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주들이 단골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그러한 모멘텀을 보이는 종목으로는 그 UID라든지 S맥 그리고 서원인텍 등이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전략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중소형주 볼 때가 됐는데 특별히 IT 업종에 주목하자라고 하셨고 부품주 가운데 UID, 서원인텍, S맥 또 세 가지 종목까지 콕 집어 전해주셨네요.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시는 안상현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에 계시는 신승용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의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연내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외로 10월 FOMC 회의 성명서를 보고 나오는 모습인데 내년 3월 정도까지 유동성 지속을 기대했던 시장에 조금은 우려감도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해외시장 동향부터 파악 부탁드려요. 일단 뭐 해외시장 살펴보면 뭐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다소간 이제 그 투자 심리에 있어서 혼조 양상 나타났다라고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하락 내지는 조정 부분을 두고 조정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오히려 조정에 대한 이유를 억지로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요.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10월 시장을 마무리하는 10월 시장 어찌 보면 한동안 시장 내에서 가장 주식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월 중에 한 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속에서 어제의 상황, 어쩌면 수익률을 일단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더 시장의 무게 중심에 좀 더 다가갔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제 그 11월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또 다른 이제 그 수익률 경쟁, 연말을 대비한 수익률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시장 당분간 투자 심리의 어떤 혼조 양상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따라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한 바벨 전략을 좀 갖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절반 정도는 중장기 차원 내에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접근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단기 위주의 어떤 그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미국 내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제가 주목하는 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표 하나가 있었는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당히 다른 뭐 고용 지표랄지 다른 지표에 비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해 본다면 연말 소비 어제 발표되었던 기업 재고 증가 부분과 같이 맞물리 면서 지금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미국 내 전체적인 어떤 그 제조업자라든지 아니면 중간 어떤 그 도매상이랄지 지금 전체 그림에서 지금 현재 연말 소비를 매우 긍정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엑슨모빌 실적 발표가 나왔죠. 지금 현재 국제 상품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국제 상품 가격 한동안 계속되는 이제 그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 상품 가격에 대한 눌림 상황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다소간의 좀 고공을 한지는 보였던 국제 상품 중에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국제 유가였는데 이제 어느덧 지금 현재 그 100불이 깨지고 95불 마저도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황, 좀 하향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정제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소비가 지금 살아난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이 본다면 정제 마진,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정제 마진의 상승은 분명히 나타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국 내 큰 그림에서 본다면 유가의 하락은 전체적인 소득 중에서 휘발유에 대한 소비 비중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소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텐데 그만큼 그 줄어든 금액만큼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미국 내 타 제품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런 차원으로 큰 그림, 순환 과정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카고 PMI 또 내용, 뒷얘기, 엑슨모빌 실적을 둘러싸고 향후 또 연말에 소비 시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인 오늘 국내 증시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는 날인데 전일 45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환율도 또 전일 당국에 개입하면서 1060원대에서 막히는 흐름을 외국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슬슬 이래저래 또 연내 양쪽 완화 우려 축소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한 번쯤 팔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인데요. 이게 한 번쯤 파는 걸까요? 아니면 쭉 좀 팔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일단 뭐 조급할 수는 있겠지만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게 결국은 두 가지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말이라는 부분 그리고 10월의 상승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어쩌면 팔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 일단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11월, 12월까지 생각을 해본 다면 어쨌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과연 꺾일까라는 부분들 그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추세의 전환이 나타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간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대한항공의 어떤 그 안 좋은 소식들 좀 있었죠. 한진해운에 대한 어떤 그 지급 보증 형태의 어떤 그 지원 부분들 이 부분들로 하여금 투자자들 많이 실망시키는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 한진해운과 이제 그 대한항공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 부분 그리고 현대로템에 대한 순매도가 다소간에 일단 그 시장 내 외국인의 매도를 좀 착시를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개연성도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꺾인 것일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판단은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환율 부분 아직까지는 달러화의 약세 기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원화의 강세를 뭐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을 축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 전환을 원화의 약세로 전환시키기에는 좀 이르다 그리고 그게는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이 45거래 만에 전에 이루어졌지만 일시적인 매도로 본다라는 결론이셨습니다. 간밤에 해외 쪽에서 또 소식이 하나 있었죠. 구글이 새로운 운영체제 키캣이 탑재가 된 넥서스 5 공개했더라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넥서스 5 일단 시장 내 큰 어떤 큰 이제 그 지각 변동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애플 컴퓨터도 OS 본 당사의 이제 그 자사의 OS를 무료로 이제 그 배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발표가 있었고요. 구글 역시 지금 현재 상황 신제품 발표한 것도 있지만 신제품에서 특히나 이번에 강조한 부분은 OS 안드로이드 OS 4.4 킷캣을 탑재한다는 부분을 상당 부분 크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경쟁은 결국에는 제조업자 입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체계로 가격 경쟁으로 가지만 결국 가격 스마트폰의 이제 또 양대 산맥인 안드로이드와 애플 간의 경쟁에서 본다면 결국은 OS 중심의 경쟁으로 이제 그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입장, 과거 이제 그 삼성전자 애플 간의 비교였다면 이제는 OS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화될 가능성. 오히려 애플과 구글의 경쟁 사이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입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구글과 애플의 경쟁이지 결국은 삼성전자 애플의 경쟁은 이제 점점 그 무게는 좀 얕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구글의 OS를 갖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또 뭐 애플의 자사주 매입 압박, 또 오늘 구글의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를 둘러싼 뒷얘기 이런 분석은 신 대표님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장 11월 첫 거래일인데 전략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외국인 뭐 순매수도 좀 주춤하고 강도도 앞서 이미 떨어졌었고 이럴 때 코스닥을 좀 보자. 특별히 IT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 이미 투트랙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피
소비가 조정받을 때 경기 민감주 대형주를 더 모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럴 때 중소형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의견도 있는데 중소형주를 단기로 하는 거 어떤지요? 종합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형주 지금 저는 최대나 앵커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됐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중소형주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눈을 좀 돌려보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시장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현재 그 시장 내에서 각 업종별로 봤을 때 기대감으로 가지고 상승한 것이 소재 업종, 뭐 경기 민감주로 한다면 실적을 확인 실질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업종은 결국은 IT 업종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실적 시즌을 보면서 결국 실적 확인된 종목들에 대한 주식의 어떤 그 상당한 버팀목 내지는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점, 그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IT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시장 내 의견은 너무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제가 조금 좀 생각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들 과연 IT 업종의 어떤 그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 모멘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관점 일단은 모멘텀이 꺾이는 쪽에 많은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단기 위주로만 중소형주는 일단은 조금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또 관련해서 투자 팁을 좀 주신다면요. 예,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매우 약간 좀 시장 내에서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 지금 그런 그 어떤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PMI 지표 어쨌거나 지금 시장 내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또 하나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폭등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분명히 그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 발표를 전후해서 시장의 움직임 아무래도 지금까지 시장 내 관심을 가져왔던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또 조정을 좀 받고 마무리 국면에 놓여 있는데 중국의 오늘 제조업 지표 발표로 인해서 소재주가 재차 반등할 수 있는지를 관찰해보자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바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떨까? 11월 첫 거래 전략으로 주셨던 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열렬한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내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종목들을 전일 수급 특징지를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4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날 수급 특징지 먼저 보고 또 그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화면 좀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화면은 안 나오지만 순매도했던 종목은 뭐 현대 로템이 가장 많았고요. 네이버, 삼성 SDI, 하이닉스, 대한항공 순으로 팔면서도 순매도로 돌아서면서도 뭘 샀나 보면요. SK텔레콤을 샀고요. 화면은 안 보이지만 한 6위, 7위 정도에 LG U+도 같이 담는 통신주 조금 담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눌렸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담아가면서 지금 보유 비중을 거의 50% 육박하게 끌어올리는 중이고요. 코덱스 200 샀고 호텔신라 10월 중순부터 계속 매집 중이죠. 롯데케미칼도 어제 매수 다섯 번째로 많은 그런 강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인버스를 뭐 독보적으로 많이 샀고요.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 순으로 매수. 삼성화재 어제 실적 나왔는데 또 60일선 계속 타고 추세 좋은 삼성화재도 매수. 현대글로비스도 약간 파는 듯 했지만 다시 매수 들어갔고 포스코도 그 다음 순으로 순매수세를 보였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자, 외국인은 CJ오쇼핑을 담았고요. 포스코 ICT 어제 유증 때문에 급락했는데도 10%나 외국인은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루멘스, 시젠 이틀 연속이나 많은 물량을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성화에테 계속해서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죠. 기관은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어제 코스닥 신규 새내기주를 일단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이 외국인이 루멘스를 기관의 LED 쪽에서 서울 반도체를 잡고 있고요. KH바텍, 이오테크닉스, 파트론 요즘 이런 종목들 은근히 많이 오르면서 기관 매수가 돋보이는데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네, 박성현 차장님, 특별히 이제 중소형주를 보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코스닥 중에서도 오늘 특징주 있지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종목은 뭐 특징주로는 일단 글로비스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지난 2주간 기본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뭐, 최근의 매도량은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두 자릿수 성장률 회복을 했는데요. 원화강세 속에서 선방했던 판단이고요. 성장률이 둔화 현상을 해소를 한것 같습니다. 2014년 동사 EPS가 올해 대비 16.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뭐 해외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추가 생산 확대에 따른 해외 법인 매출이 개선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반제품의 어떤 외형 성장, 그리고 수출 물량 확대에 따른 자동차선 매출 증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내성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환율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으로 봅니다. 성장률 감안 시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던 원화 강세도 불구하고 나타난 외형 성장과 그리고 어떤 올해 실적 부진을 이끌었던 자동차 반제품의 부분의 실적 개선, 그리고 유가 몰아주기와 관련한 성장 둔화 리스크 감소 등으로 주가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될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23만 원들이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 쇼핑인데요. 29일 제외하면 외국인이 12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3분기는 컨센서스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냈고요. 특히 모바일 지구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TV 부분 성장이 관건입니다. 모바일 고성장이 일단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TV 부분의 성장이 필요하는데요. 아무래도 계절적 성수기인 4분기가 도래하고 있고 TV 부분 내에서 패션 특집 방송 시에는 동일 시간 대비 100% 이상의 지구고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어떤 일정 부분 둔화가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쇼핑 부분에서 일단 TV 부분 지구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34만 5천 원짜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7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H 바텍인데요. 기관이 최근 7일 연속 동시 순매수인데요. 3분기는 잠시 쉬는 어떤 실적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분기에 어떤 신제품과 신규 고객 기대로 일단 긍정적인데요. 아마 3분기 이후에는 모토로라나 소리를 추가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하반기 주요 고객사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한 새로운 신제품이 힌지에서 시작한 이후에 지금은 LCD 블랭켓 주요 부품이 또한 긍정도 작용할 것 같고요. 장기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26,500원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보자라는 의견 많았는데 기관이 전일까지 7일 연속 사줬던 KH바텍 눌림목 매수하면 신고가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원 차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1일, 11월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전일은 10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기관의 뭐 월말 매도 물량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외국인이 45거래일 만에 드디어 순매도 해버리면서 지수는 30포인트 하루 만에 2030선까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바로 전날과는 조금 대비되는 조정이 어제 나타난 것인데요. 뉴욕 증시도 또 빠졌단 말이에요. 많은 폭은 아니었지만 연내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이틀째 뉴욕 증시를 괴롭혔습니다. 자,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과연 많이 팔 것인가, 뭐 현대롯데 물량, 대한항공 파느라 그랬다, 약간 착시현상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환율과 함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서부터 외국인들이 팔면서 시작할지 아니면 만회하면서 순매수 해줄지 출발선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제 옆에는요, 뉴스타겟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삽니까? 예. 외국인은 뭐, 1억 정도 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어쨌든 전일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또 항상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또 발목을 잡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위축되면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일단 0.4% 상승해서 2038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조금 장 후반을 가서 낙폭 확대를 하면서 조금 큰 음봉이 네, 마감됐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장 후반을 가서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204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뭐 너무 우리가 걱정하진 말고
희망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아침 출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상방으로 240포인트 이상, 그리고 하방으로는 21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21선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한 2000포인트 때까지 갭을 메꾸러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1시간 넘게 놓고 뭐 급락세로 전환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150만을 찍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딱 1시간 만에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140만원대로 또 주저앉았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한 1.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48만 6천원대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갭상승하고 나서 쓱 밀렸다가 다시 지금 아랫고개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변동성은 작용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한 150만원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뭐 기아차, LG화학 모두 일단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SK하이닉스도 1.2% 오르면서 LG전자까지 같이 오르면서 약간 IT 위주로 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띄려고 하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어저께 현대중공업 안 좋은 실적 발표한 현대중공업도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늘 어떤 모습을 띄는지 좀 보면서 코스피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이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해가지고 534.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은근히 차트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어저께 또 장대 음봉을 맞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나쁘진 않다. 계속 535포인트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은근히 보시면 차트가 점진적인 우상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뭐 상승 세기형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근데 이걸 가지고 상승 세기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수렴 마무리 국면에 놓여 있고, 오히려 이 수렴이 그 저항대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번 강하게 지수 레벨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자.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를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띄고 있어요. 셀트리온만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 서울 반도체, SK 브로드밴드, GS 홈쇼핑 모두 강세를 띄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좀 우려감이 발생했었던 포스코 ICT 역시 오늘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뭐 이거는 좀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좋은 모습, 코스피도 좋은 모습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 여부를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행스럽게도요, 외국인이 150억 정도 지금 개장한 지 한 5분 정도 흘렀는데 순 매수로 전환해 줍니다. 코스피가 2040선에 육박하며 곧바로 아침에 10포인트 정도 만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의 개장상은 잠깐 짚어드리죠. 전일 1% 넘게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한 0.5% 역시 절반 정도 만회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14,400선 회복하면서 열렸고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얘기 들어보죠. 윤영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달러화가 조금 반등을 했던데 달러 유로가 급락한 데 따른 상대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유럽 쪽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 개장 분위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0월 FOMC를 통해 연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유로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비치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며 전년 대비 0.7% 상승에 그치면서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ECB의 정책 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실업률 상승으로 소비 수요가 부진한 영향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올해 두 차례 예정돼 있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부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어제보다 하락한 유로당 1.358달러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98엔선까지 하락했던 엔달러 환율 역시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하며 달러당 98.4엔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달러당 1060원선을 환율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면서 최근 원화는 1060원대 초반에서 매우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추가 절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도 매수세도 주춤하는 모습이고 FOMC 이후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달러 강세가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4.95원 상승한 1068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내고 물량 출회 레벨이 낮아지는 등 수급 요인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만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수급 요인보다는 펀더멘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잠시 후 10시에 발표 예정인 중국 PMI 지수는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아시아 통화 전반에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초반 범위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약해졌고 글로벌 달러화가 상승해서 원달러가 이제 조금 오를 여지는 있지만 오늘 중국의 제조 PMI가 잘 나오면 다시 조금 하락 요인도 상충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11월 첫 거래일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오늘 아침 개장 전 따끈하게 실적을 내놓은 KT를 살펴봐야겠습니다.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22% 정도 늘었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한 11% 정도 감소한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한번 보고요. 현대중공업이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았는데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이 반등 추다가 또 빠지고 반등 추다가 또 빠졌는데 오늘 또 대장주의 실적이 안 좋은 모습. 앞서 생각해보면 삼성중공업의 실적도 별로 좋지 못했었죠. 오늘 추가 조정 받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그런지 현대중공업만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화끈했던 종목인 현대로템. 엊그저께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어제 결국에는 이틀 연속 오르나 했었는데 상장 이틀 만에 한 6% 정도 결국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제 슬슬 매수하고 싶은 그런 가격대가 온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약간 반등을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세 종목 분석을 멀리 압구정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볼까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KT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3,078억, 약 3,080억 정도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7% 정도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같은 기간 매출이 5조 7,34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3%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1,363억 정도 시연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3%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괜찮아졌지만 역시나 전체적인 외형 그리고 손에 쥘 수 있는 순이익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역시나 성장률로 봤을 때는 조금은 힘들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주가의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드리면 뭐 역시나 기대치, 시장 기대치에는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가상으로 KT 같은 경우 35,000원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된다면 35,000원대 밑에서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35,000원이 좀 밀리게 되면 34,000원도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0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다른 통신주들도 좀 살펴드리면 역시나 LG U+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LG U+도 마찬가지입니다. 11,700원, 그러니까 12,000원이 강하게 하향 돌파되면 LG U+ 역시도 조금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가입자당 매출의 연평균 4% 성장이 충분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을 내놓았고요. 이 3분기 SK텔레콤의 이 가입자당 매출 규모는 LTE 가입자 비중 증가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상승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연평균 한 4% 성장은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회사 당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SK텔레콤, LG U+, KT 이 전체적으로 3자 구도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KT가 가장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KT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자리고, 과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비해서 KT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 어떤 매력이 있나,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SK텔레콤의 실적을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3분기 영업이익이 5,514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역시도 1% 늘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18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과연 KT가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 매력도가 있나라는 의문점들이 계속적으로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들 해보실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인데, 최근에 조선주들의 어떤 관심들이 많았다가 조선주들이 좀 많이 급격하게 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역시나 뭐 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 좀 감소를 했습니다. 13조 138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3% 정도 감소한 2224원을 시현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좀 저조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조선 해양 엔진 부문의 어떤 수익성 둔화, 이 부분이 좀 지속됐다. 그래서 이 자회사의 현대미포조선의 또 손실분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조선사업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이 3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라고 전문가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3분기로 끝일 것이냐, 3분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수주와 상선에 대한 시황,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러나 역시나 주가상으로는 한 모르겠습니다. 25만 원이 좀 하향 돌파가 강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25만 원이 과연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현대중공업이 바닥을 다지고 재차 좀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강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일단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39,000원 이 부분의 가격 지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39,000원이 좀 강하게 하향 돌파되면 삼성중공업 역시도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3,000원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지가 돼야지 바닥을 형성하고 재차 좀 돌아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세 종목 모두 일단 바닥권 지지가 된 상황에서 지지선이 뚫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올라갔었는데,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형주, 대형선사들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이를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65,000원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현대로템인데, 뭐 뜨거운 감자죠.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어떤 독점적인 위치, 굉장히 좀 좋은 주주 구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눈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굉장히 큰 회사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첫날은 굉장히 강한 흐름, 그러나 둘째 날에 역시나 외국인, 둘째 날에 좀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출회되면서, 그리고 기관의 매물까지 조금 더해지면서 둘째 날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가격대에서 현대로템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시장 내에서 어떤 독점적인 위치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주주 구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물량 부담이 있는 현 초기 시점보다는 물량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현대로템은 다시 한번 꼭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나름대로 기다리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사실 좀
그래도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3천 원대, 이 가격대까지만 좀 내려와 준다면 뭐 좀 매수할 의향은 있는데요. 오히려 뭐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뭐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적어도 3만 5천 원대까지는 좀 한번 내려와줘야 그래도 매수 고려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은 일단 3만 3천 원 밑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돌발 종목 세 종목 분석 들어봤고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조금 전에 우리 유 대표님이 출발 상황 보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장마판 1시간에 빠지더니 일단 곧바로 그 이상을 아침에 만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어제 한진해운 긴급 자원 지급 리스크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오늘 어떤 흐름인지 보겠고요. 역시 전일 외국계 매도 때문에 급락했었던 삼성 SDI 그리고 SK 지주회사 흐름까지 같이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기업 오늘 상한가인데요. 채권단의 수혈을 받았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온 덕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1.56%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물론 시가보다 좀 약해요. 근데 물론 네. 시가 자체가 뭐 워낙에 강하게 출발했고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한 149만 원 정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어저께 150만 원을 의미 있게 터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한 6월달 초반에 이후에 150만 원을 삼성전자가 올라온 게 거의 한 5개월, 6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11월 초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의 약간 기간 조정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지 못 나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치고 나간다라면은 지수 자체도 좋은 모습을 띌 수 있고 또 IT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을 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약간 우리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 개인적인 뭐 희망이 있다면 150만 원을 좀 안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남기업이 어저께는 하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어저께 하한가 그저께도 하한가를 갔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네. 그런 것 때문에 하한가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워크아웃을 통해서 채권단에 천억 원 지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퇴출이 안 된다라면 퇴출 우려감으로 하락하기 전 가격이 4,500원대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까지 혹은 채권단의 지원이 거의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경기가 워낙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한가인 상황에서 다음 주도 상한가를 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들어가긴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악재가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였기 때문에 그 악재가 발생하기 전인 4,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다가 조금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좀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다가 1,500억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거의 뭐 폭락세가 나왔었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진카 같은 경우는 2% 정도 올라오는 이유가 대한항공을 그냥 떼어내 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떼어내 버릴 수가 있다. 대한항공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대한항공을 띄어낸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진카 같은 경우가 어떤 사업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만한 사업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어떤 경기가 회복됐을 때 기업 가치가 오히려 더 확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그 부분만 가지고 이 주가가 올라가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뭐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하고 한진해운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네. 지금 당장 이슈가 될 건 없는데 이미 어저께 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을 그 1,500억을 투자를 한 이유는 한진해운이 5,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연구채 발행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네. 은행권 금융권에서 계속
뜨뜸 미지근하게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산업은행이 한 50% 지분을 갖고 있고 농협도 나머지 지분을 상당히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뜨뜸 미지근한 분위기를 보이니까 그러면 대한항공이 과감하게 1,500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연구채 발행이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3반기 정도, 3월달 이전에 만약에 연구채 발행이 안 된다면 한진해운이 회사채를 갚기 위해서 내년 3반기까지 한 4,5천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누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구채 발행이 된다면 모든 리스크는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대한항공도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연리 5% 이상의 상당히 높은 이자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이익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구채 발행이 실패를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대한항공이 다시 또 참여를 해야 되고 한진그룹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리스크가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연구채 발행이 어떻게 빠른 속도에 진행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주가를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대한항공 자체만 본다면 쌍봉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진해운하고 한진해운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슈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네. 끝으로 이제 뭐 LG화학하고 그 삼성 SDI, 특히 삼성 SDI가 어떻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테슬라의 이제 그 파나소닉이 그 공급을 예. 하게 됐다 이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나온 것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이번에 조금 비껴 나가게 됐지만 어쨌든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나소닉하고 계약을 한 거라면 삼성 SDI 역시 성장성은 변함이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뭐 포장하기 나름인 거고 주가 자체는 여기서의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번에 다시 20만대로 회복하기보다는 17만원을 초반을 해가지고 좀 박스권 행보를 하고 나서의 어떤 또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하고 SKCNC 비롯해서 몇몇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SK도 어제 좀 많이 빠졌었는데 SKCNC는 오히려 7% 가까이나 급락했었죠. 근데 예상치에 부합한 3분기 실적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있네요. CJ제일제당은 어닝 쇼크였거든요. 근데 향후 전망까지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 흐름도 당연히 별로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고요. 셀바이오텍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사상 최고가래 오늘 그 이유도 알아보고요. 포스코 ICT 어제 유증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하는 것 같네요. 외국인이 어제 매수 잡아주는 모습도 특징적이었던 종목입니다. 그 밖에 최근에 코스닥 IT 부품주 보자 의견들이 좀 많아서 특징적인 몇몇 종목 KH바텍, 서원인텍, 어제 급등했었던 S맥 등 몇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부탁드려요. 일단 SK 관련주 먼저 볼까요? 네, SK CNC 같은 경우 일단 시장 기대치에 실적이 좀 부합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SK CNC 3분기 매출 과 영업이익이 각각 5,550억, 598억. 일단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좀 충족시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12년도 이 엔카에 대한 인수 이후에 가장 높은 분기 영업이익률을 좀 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IT 서비스 같은 경우 대기업의 어떤 공공부문 IT 서비스 수주 제한 영향으로 매출이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는데 이 동부화재 등 신규 고객에 대한 확보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 확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점화진 구조였던 공공사업 매출이 그래도 수익성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2년도 인수했던 이 엔카의 중고차 사업부 같은 경우 고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3%대 중반대로 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 그러면 3분
3분기 지나서 4분기는 좀 어떠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서비스 사업이나 중고차 사업 모두 성수기가 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뭐 팔아야 된다 이 부분보다는 양봉이 좀 나온 이후에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12만원 가격대가 조금 돌파가 돼줘야 SKCNC가 다시금 재차 124,500원대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과 돌파 이 부분은 모두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는 뭐 매수하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라면 지금 가격대부터 한 113,000원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더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니까 매수 고려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CJ제일제당 실적 부진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이 3분기 영업이익 749억 작년 동기보다는 56.5% 정도 줄었고요. 당기순이익도 777억 전년 동기보다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를 했군요. 매출액은 5조 5천억 좀 넘는 수준인데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역시나 내실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CJ제일제당의 어떤 암울한 현 상황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되는 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식품 부문의 매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실적을 좀 억누르는 악재로 좀 작용한다라는 말씁니다. 드리고 구조 혁신 등을 통해서 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구조 혁신을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큰 반영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개선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좀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상으로도 일단 그렇게 좋은 차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24만 5천 원대 이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면 CJ제일제당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4만 원대부터 27만 원대까지 굉장히 많은 매물대와 이평저항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뚫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승 후에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 회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산균과 관련된 기술력으로서는 거의 글로벌 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많은 바이오나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셀바이오텍은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셀바이오텍 오늘 또 좋은 고가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도 고가고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수급도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사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제가 봤을 때 5일선 가격인 18,500원대부터 18,000원 초반대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 이 3분기에 또 증설 완료에 따른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액 순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그렇게 끝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조명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죠. 이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이 전력난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인데 굉장히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1250원 이후에 급락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또 기대감이 많이 줄었고 최근에는 또 대규모의 어떤 유상증자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가 좀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 포스코 ICT
KT 측의 어떤 이 계획인데, 이 조달한 자금은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중국 쪽의 현지 LED 합작법인 설립 등에 좀 이용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일단 8,000원대가 어제 지지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000원대 가격대가 쉽게 깨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격대 그렇게 나빠 보이는 가격대 분명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장만 좀 돌아준다면 빠르게 좀 반등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좀 특징인 게 기관 수급,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좀 많이 받아갔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제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H바텍, 성원인텍, SMA 이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 사실 다른 종목보다 그렇게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KH바텍에서는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좀 보지 않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주가가 KH바텍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버텨주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전고점이었던 3만 550원,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드 한번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IT 부품주들이 재조명을 받는 이유가 물론 고가 스마트폰은 정체가 돼 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들을 했기 때문인데 KH바텍 역시도 그런 부분, 그런 맥락과 좀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이 스마트폰 부자재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인데 사실 부자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다가 조금 그 관심도가 식은 이후에 성원인텍도 굉장히 좀 횡보세에 좀 갇혔는데 최근에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오프라인 스토어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131억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90%를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잘만 하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두 배가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원인텍은 최근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반기에 전체 매출이 한 12% 가까이 차지했던 휴대폰 액세서리 매출 확대가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제 기대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니체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도 성원인텍도 16,000원이 돌파가 되면 새로운 가격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MA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좀 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또 거래량까지 좀 동반한 급등 나왔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한 62%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한 31%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실적도 실적이고 안정적인 이 수익 국면, 이 부분이 올해 내년부터 좀 기대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4분기를 지나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약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규로 좀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13,000원 밑에도 좀 사와봐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IT 부품주 오늘 네페스가 아침부터 급등합니다. 앞서 한 이틀 전 정도 급등했던 인프라웨어는 좀 조용한데 이 부분 아주 간략하게 보고요.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줍니다. 요즘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네, 뭐 하이닉스가 조금 고점대에서 부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락세 경향인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전환 성공한다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네페스, 이오테크시스, 워닝, IPS 모두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데 네페스는 중국 기업에 대한 MOU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또 중국의 서진공장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IT 부품주 중에서 반도체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들이 약간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창당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뭐 그 가스관주들은 폭락세가 나오고 있죠. 또 왜냐면 어떻게 국회에서 장기간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좀 밀어버리겠다. 진행을 안 시킨다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고 기대감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안철수 다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상기하시면서 조심히 접근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장 한마디는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된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지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의 힘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있고 부품주들도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힘이 약화가 된다라면은 시장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하루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청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멀리 압구정으로 다시 가서요. 김근호 과장님의 오늘자 필요한 조언도 들어볼까요? 네, 뭐 시장은 그렇게 어제 조정을 거쳤지만 뭐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시장이 항상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를 때는 오를 때가 있으면 좀 내릴 때도 있고 건강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오늘 반등은 좀 나오지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시장을 좀 더 끌어올릴 만큼의 어떤 그런 힘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좀 중기적인 입장에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목별로 분명히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맞다. 개별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뭐 지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좀 플레이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하시라는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제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제 이 레이더에 좀 포착되는 종목인데 하나는 한국가스공사고요. 하나는 이 BS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 이런 지방은행들입니다. 지방금융지주들인데 일단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셰일가스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이쁜 모양으로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저런 자리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일단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시중 대형은행들보다 이 노출도 그러니까 리스크 노출도가 굉장히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서 금융주들의 어떤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괜찮게 보는 종목 세 가지가 있다라시면서 한국가스공사, DGB금융지주, BS금융지주 오늘 또 세 종목까지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유스타게 유창희 대표님이 도와주셨고요. 멀리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메리츠 정금증권 김근우 과장님도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죠?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기다리고 계실 줄 압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마지막 한 시간에 삼성전자 선물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밀렸었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더 밀리다가 이제 겨우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이틀 연속 팔고 있네요. 개인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 아마 제가 참 밉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전일은 또 더 미웠을 수도 있고요. 바닥에서 역발상으로 매수를 잡아서 수익을 내드리고 어젠 또 분위기 좋은 데다가 찬물 끼얹어서 고점 매도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설마 시장이 제 전략대로 가겠습니까? 보이는 그대로 믿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데 한 달을 마무리되는 날 위축돼서 마무리됐다. 처음과
끝이 좀 좋게 마무리가 되면 그 중간의 과정도 좋게 미화가 된다, 포장이 된다라는 설이 있듯이요. 오늘장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조금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 마감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은요, 이미 선반영된 해석들이 좀 나오면서 갭상승 출발이 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수급의 특징이 있다라면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전일과 비교했을 때 강도 자체가 거의 없다 정도일 정도로 조용하게 지금 강도가 규모가 없다.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는 정도일 뿐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에 이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의 누적 포지션 스위칭이 되어 있는 시점이겠죠. 그분의 일부 차익절은 욕구가 있고요. 또한 본절과 손절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평단가들 위치들을 좀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11월 초와 함께 다음 만기 주까지 이제 남은 2주 동안 플레이를 하기 위한 포지션 구축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더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해서 밀었다? 예, 참 어이없는 해석이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한 틀린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시장이 밑으로 확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이 기관계 쪽 플레이입니다. 금일장 바닥에서부터 옆으로 기면서 갭상승 이후에 꾸준하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와 투신 쪽의 플레이 자체가 공격적인 성향을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는 기준이지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 압박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미결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매수분에 대한 환매도 청산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콜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의 반대죠. 금일장 갭상승이 나와서 콜옵션 자체의 시세가 10% 정도의 상향 출발이 되다 보니까 상승 출발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 좀 환산하고요. 그에 반한 풋옵션 쪽의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됐는데요. 역시 디스카운트돼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최소 풋옵션이 저점 대비해서 200% 가까이 좀 터지는 모습들이 일부 출회가 되었는데요. 짧은 변동일 뿐이고요. 이번 만기주 계속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저는 옵션 쪽에서의 중간적인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쪽의 추이가 지금 높은 것은 시장 쪽으로 봤을 때 반대적인 급부 어제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오늘 미리 예측해서 잡는데요. 앞에서 결론 말씀드렸죠. 오늘은 상승 마감 확률이 높다. 저 역시도 상승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대응 전략 쪽으로 보면요. 저희가 이제 강도, 즉 어제 과도하긴 했었으나 분명한 게 2단 하락 쪽에 맞춰서 내려올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도,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일 유가증권 시장의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그닥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현물 시장의 매도분이 축소가 거의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속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살이 고점 274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273.95를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한 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다고 이게 조정포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시기는 아직 아닌 것이다. 연속성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조정 쪽에 무게를 두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차익 쪽에서는 꾸준하게 적은 양이지만 매수분들이 유지되지만 비차익 쪽이 들어오다 보면 늘 어김없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이시스는 이제는 2점대를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만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일장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속도가 높아진다라면 역시 조금 고점에서 다시 재매도를 때리는 관점을 좀 보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현 시점 부근으로 이제 신호등을 갖고 들어가는데요. 자, 요 보겠습니다. 3분봉 신호등인데요. 보시면 어제 기준의 종가 부근에서 이제 미국이 빠지는 건 당연히 보였고 제가 미국이 월화수목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초 월화수 월요일날 말씀드렸대 그대로 시장이 상승했고 목요일날 어제 급속도로 빠졌는데요. 그 부분에 이미 신호등이
이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오면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점의 기술적인 빨간등의 기준에 269.85까지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다시 되돌림 조정 쪽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는 열심히 어마어마하게 수익 구조를 지금 챙기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호등으로 아주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행복의 시간은 한 10년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무리를 저 드리면요. 금일장 황금라인 잡겠습니다. 269.2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력이 녹색등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위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오려면 10시 40분 이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현재 10시 40분까지는 짧게 짧게 끊어내시는 것이 가장 안타적으로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오늘 중국발 지표가 나오죠. 아, 그쪽에서의 정확히 추세가 결정이 연속성 하락이냐 신호등도 다시 내려오느냐 결정을 질 거니까 지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표 발표 후에 움직이시는 것도 양호할 것 같다. 황금라인 아래는 매도, 황금라인 위쪽으로 올라타면 매수 포지션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매매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라인 269.20이었습니다. 이 기준점 꼭 기억하시고요. 중국 지표 나온 다음에 매매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정은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뉴욕 증시는 또 조정을 보였지만 우리는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한때 2040까지 터치를 했고 상승폭이 약간 줄어드는 듯했지만 다시 한번 40선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일단 현물 쪽에서는 매수 복귀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김대웅 멘토님이 짚어주신 대로 잠시 후면 중국의 10월 제조 PMI가 두 곳에서 동시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변수에 따라 장주 흐름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으니까 외국인 수급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